안녕하세요, 한비TV입니다. 네, 고메, 네, 사이드 바이츠 치즈볼, 네, 한 7,000원 가량 되게 사왔는데요, 이마트에서 한번 조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을 쫙 따가지고 들었고, 몇 개나 들은 건가요? 둘, 넷, 여섯, 여덟, 한 여덟, 아홉 개? 이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담그서. 네 개요? 총네 개만 하면 되죠? 아니, 나네개 먹을 거라고요. 나는요? 오빠한테. 안 먹어도 되나요? 아, 네. 아, 먹어봐. 네, 다섯 개.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리. 넣고, 닫고. 1분 30초. 우선 1분 30초 했는데요. 1분 20초 후, 뒤집어서 20초. 1분 한 다음에 뒤집어서 20초니까 정지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매우 뜨겁다고 하네요. 식힌 후 불어서 드세요. 아이들이, 네, 이제 뒤집어서 1분을 했고요. 여러분, 곱창을 먹고 싶지 않았는데 일부러 먹어줬다고 합니다. 백허벨님이. 근데 나도 이거 치즈볼을 먹고 싶진 않지만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치즈볼은 맛있거든. 다시 뒤집어서. 다 터졌어요, 애들. 대망. 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뜨거워요.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아미TV 추천!